너는 등만 보이냐 그렇게 어떻게 일을 하러 왔는데 등만 보여. 저 정도면 진짜. 근데 게를 한번 먹을 때가 됐다 했는데 딱 그지? 제가 오늘 잠실에 대게로 유명한 가게에 초대받고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이 23년이지 LG 세이커스 숙소가 있었어. 체육관이랑 그리고 송파 방이동 한복판에. 그래서 이 구역이 맨날 지나가는데 여기 먹자골목도 있고 이 안에 뭐 먹을 데가 많아 이 동네가. 야 메뉴판도 안 주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쟤 요새 이상해. 문제 있냐? 여자친구랑 끝났냐? 뭐 있... 아, 여자친구가 없었구나 한 번도. 아니 없어요 그냥. 너 모태솔로냐? 그건 아니지. 아, 나 미안, 아니 미안하다 그냥.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아니지. 크레버라는 게 개잡이 어묵, 개잡이 배. 대게 나라 전에 크레버 써 있어갖고 이 크레버가 뭔가 했는데 20년간 땀과 노력을 얻은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질 좋은 최상의 상품만 올리겠습니다. 아 오늘 혼나겠는데 진짜. 점장님이 열심히 준비해주세요. 예, 그러셨습니까? 아~ 네. 저희 뭐 먹는 게 좋아요? 일단 저희가 코스 요리시고요. 이제 메인 요리는 저희 대게 킹크랩 랍스타. 네. 세 가지 요리시고요. 이제 기본 음식은 다 똑같습니다. 네. 죄송한데 메인이 네네. 중요하잖아요. 네네. 오늘 이렇게 대게 킹크랩 랍스터 중에 되게 큰 거는 몇 킬로짜리 있어요? 일단 킹크랩은 제일 큰 게 4킬로 이상 나옵니다. 보통 4분에서 5분 정도 드시는 양이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못 들은 네, 걸로 할게요. 네네. 네. 킹크랩을 제일 큰 거 하나 네네. 해주시고 랍스터는 큰 거 있어요? 한 2킬로 정도 지금은 나오죠. 제일 큰 거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네네. 대게는 원래 작잖아요. 대게는 1킬로에서 한 1킬로 한 600 정도 오늘은 사이즈가 되시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를 네. 하나 이렇게 주세요. 아 근데 제가 볼 때 대게 한 마리 부족하실 것 같으신데요. 그래요? 네네 두 마리 정도를 하셔서 한 2.5kg 그 정도면 대게를 사이즈. 근데 또 주시면 먹죠. 네. 네. 그러면 아 그리고 아, 사시미도 뭐예요 사시미? 아 단품? 저희가 이제 코스에서 보시면 여기도 회가 들어가시거든요. 네. 광어, 연어, 참치가 들어갑니다. 아 좋네요. 드시고 나서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아 부족해요. 네네 그러면 제가 사시미도 하나 준비를 할까요? 이렇게 들어와서 신선회에 가서 붙으면 될 것 같고요. 아 네네네. 장어는 무슨 장어예요? 아 저희가 민물 장어입니다. 아 민물 장어. 조리가 돼서 나오는 네네. 거죠? 한PD 요새 얼굴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장어도 하나? 장어 한 마리 준비해드릴까요? 장어도 이렇게 네.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행은 바로바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네요. 이게. 와 진짜 대게 킹크랩 랍스터만 딱 있네. 대살주하고 하얀색 드레싱이 쓸려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흰 목이버섯입니다. 네. 필요해나 유해한 몸에 있는 독소를 좀 많이 뽑아주세요. 제가 독이 많아서 저 간장하고 초장 좀 따로 좀 더 주실 네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와서 죽 먹을래? 저 건강이 좋을 텐데 형님이 먼저 한 술 드셔야죠. 아니 나는 주국 같은 거는 경기할 때 죽 쓴다고 그래갖고 잘 안 먹어. 아 진짜요? 경기하면 계란하면 깨지고 미역 먹으면 저 미끄러지고 죽 먹으면 죽 쓴다고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그거 같아. 샤워할 때 쓰는. 소스가 새콤달콤하고 괜찮네. 엄청 예쁘게 나오는데. 진행했습니다. 해운겨드리겠습니다. 네. 코바가. 네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아, 조금만, 아우 깜짝 놀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 놀랬다. 네. 간장하고 간장. 네, 감사합니다. 네.
몇 분 정도 오셨을 때는 이 정도 양이 나오는 거예요? 4인입니다. 네. 네. 제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동치미.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제가 동치미를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깊은 말씀하는데 그 토마토는 저희가 토마토 안을 다 판 다음에 네. 안에다 해파리하고 겨자 소스 해가지고 발사믹 소스하고 요코요 소스입니다. 커팅을 다 해드릴게요. 드실 수 있게요. 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메인 먹기 전에 입맛 돌라고 네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일단은 메인 시간이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요. 그 전에 조금씩 드실 수 있게 준비를 네. 해드리는 겁니다. 찌는데 얼마나 걸려요?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세요. 모든 음식 그래 하는 것보다 먹는 시간이 훨씬 빨라, 그렇지? 현아 무슨 생선 좋아해? 연어도 좋아하고요. 광어도 좋습니다. 이건 뭐예요? 참치입니다. 참치. 참치 빼고는 다 좋아하네? 참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셋 다 좋아해? 네. 회 나오는 대로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회 좀 빨리 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새 입맛이 많이 도나 봐. 그래서 중국집 갔는데 촬영 중에 자기 짬뽕을 먼저 시키더라고. 그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 거랑 똑같이 그냥 두 개가 나와서. 와, 해파리가 맛있네. 겨자 소스 들어가서 괜찮다 이거. 토마토도 약간 달게 절여서 한 입씩 해봐. 감사합니다 형님. 일단 저 추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하면 두께가 그 초밥 두께 같지. 두툼해. 왔다. 대게 파스타도 올려드려요. 아, 대게 파스타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메인 나올 동안 이런 거 주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잘 잡았다 여기. 근데 여기가 리뷰 글이나 와보셨던 그 댓글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내가 지느러미 큰 거 준다. 와, 형님은 뭐 어떤 부위 제일 좋아하세요? 나는 흰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등 푸른 것도 좋아해. 뭐가 온다 빨리 오기 전에. 알겠습니다. 세우치킨 메인 대게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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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일단은 메인을 예 네, 한번 감사합니다. 시작하실게요. 네. 오, 이렇게 편하다 이거. 대게살은 장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죠? 기본 간이 단서가 네. 있는 물에서 달고 있거든요. 예, 따로 다른 걸 드시는 것보다 장에다 드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네. 되게 맛있다. 대게를 이렇게 손질해 주니까 너무 좋다.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일할까 봐 이렇게 안 좋아했거든. 네, 손이 많이 가죠. 그럼 아, 애들 까주고 맨날 이러니까. 맛있다. 그럼 걔도 좋아하니? 아, 없어서 못 먹죠. 원래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홍어를 안 먹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 맛있어. 저는 홍어는 그랬는데 형님 만나고부터 홍어를 또 먹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같은 메뉴라도 맛있는 데를 또 가면 좋아하다가도 또 좋아하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이 대게가 대나무 같다야.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진짜 킹이다, 킹. 와. 괜찮은데? 어우, 괜찮아. 야, 여기 앉을래 그냥? 아니, 아니, 너 앉아도 될 것 같아. 이거 하나는 한 건 아니고 하나 더 맛보시라고 놔뒀습니다. 알았어. 네. 돗대 남겨준 거야? 와. 오우, 설마. 좋다. 이거야 이거. 간이 딱 배 있어서 아주 좋아. 아, 살이. 아, 오. 저 대게 뚜껑에 킹크랩 찍어 먹는 건 또 처음 봐가지고 제가. 완전 맛있는데? 킹크랩. 오, 완전 좋아. 야, 진짜 바닷속에서 이만한 애 만나면 무섭겠다. 못 잡아갖고 올라올 것 같은데? 아까 주방에 가서 꺼내시는 거 봤는데 좀 과장되게 말하면 사람 몸통만 하더라고요. 다리까지 아, 이게 잡히면 그렇지. 네. 대게도 이게 엄청 큰 편인데 실하고 수율이 좋다 이거는. 이거 봐봐.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쳐야지. 이거. 이 그 간이 잘 배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주 약간의 그 짭조름함이 아주 약간 있고. 아우, 킹크랩은 진짜 막 한 입 들어오는 느낌. 진짜 한 입 막. 응? 와, 개맛있다. 진짜 개맛있다. 다리 어디 붙은 거잖아. 고관절 정도 되겠네. 고관절. 오, 원래 걔 주면 버터 같은 거 찍어 먹게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은데 딱 걔만 해도 너무 맛있네. 준이가 끝내주게 좋아하거든. 뷔페 가면 킹크랩 다리나 뭐 대게 다리 나오잖아. 그것만 이만큼씩 갖고 와. 고관절 하나에서 내가 먹고서 이만큼이 나오네. 아, 지금 그게 거기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요 실파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씹어 먹으니까 아삭아삭하고 되게 맛있어. 우와. 야,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애들 안 사냐? 이거 살면 진짜 바다에 맨날 가 있을 텐데. 월세가 비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 잡으려면 참 월세 비싸지. 진짜 죽을래? 죄송합니다. 이거 봐, 이게 관절 두 개 한 거야. 아, 뜨겁구나 저거. 아까 여기 파랑 이렇게 먹었거든? 맛있어. 만드신 분도 그 조합은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아, 맛있어 보인다. 완전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안 갈 거예요. 예, 여기 저녁까지 드시고. 예, 그럼요. 오우. 나파는 제가 버터하고 찜요리로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아, 센스쟁이. 소스 좋아하시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칠리 좋아하죠. 예, 조금 더 드려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오, 죽여. 네. 이게 또 먹는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흐름이 중간에 가버리면 끝이야. 다 모든 게 흐름이야. 랍스터 살벌한데. 나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손살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손질을 조금 했습니다. 이거 이거는 보통 라면 드실 때나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네. 공PD 입에다가. 넣어줘. 우와, 이거 맛있다. 걔 다발인데요? 어. 우와. 우와. 칠리가 맛있다. 또. 칠리 맛있어. 달콤해. 되게 달아. 아주 본격적으로. 혼자 먹고 왔다고 또 엄청 한 소리 듣겠네. 걔도 살짝 먹고 오면 지우기가 좀 냄새가 걔 냄새 나. 오, 좋아 사이즈. 집게 봐. 살벌하다 집게. 버터보다는 그냥을 먼저 먹어야 되잖아. 랍스터인데? 운동선수야. 완전 괜찮아. 오. 살이 빽빽한데? 이건 뭐지? 장인가 보다. 버터 그런 향이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 랍스터가 아주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거를. 너 진짜 안 주는 거 알지? 잘 먹겠습니다. 활력이 엄청나지? 와, 나 이거 집게 이미 빼는데 잔뜩 화가 났어. 오, 뭐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미 장난 아니야. 그렇지. 집게 안에 달린 이런 모양까지 그대로 나왔다. 이거 현욱 거.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야, 이거. 딱 운동선수. 원래 배는 회로 많이 먹고 집게나 이런 데를 찌거나 굽잖아. 근데 오, 이거 배 살도 많고 맛이 또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 먹을 때도 살 덩이는 막 아그작아그작 씹히잖아.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이거 쪄도 씹는 식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 요거는 장 없이 버터니까 칠리 한번 해봐야지. 버터 칠리. 진짜 칠리 잘 맞는다. 맛있어. 먹다 보니까 금방이네. 식사 뭐 있어요? 장을 가지고 비벼가지고 날치알당 야채티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장이 없는데? 같이 볶아 드리는 거예요. 탕이랑 저희가 이제 미소나베탕이 나오거든요. 꽃게랑 고구머리, 냉물새 해서 가진 야채를 넣어서 먹는 게 된 건데 정말 시원하고. 정말 시원하고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를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를. 요거는 다 정리해 주시고 요것만 놔두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창피해서 밥 많이는 못 얘기하겠다. 청어 4kg, 대게가 3kg고 랍스터가 한 2kg 이상이라 했지. 아, 얼추 한 10kg 정도 되는데. 식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 보이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담요 썩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진짜예요? 아, 국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지점이 왜 이렇게 많아? 와, 여기 지점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지점이 많아요, 이게? 네네. 오. 저희 처음 오셨죠? 아니, 대게 나라를 처음 온 건 아니에요. 아, 어디 다녀오신 거 있으세요? 어딘지를 몰라요. 대게 나라를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장을 이전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쪽으로 저희가 방사월에 14년 정도 영업을 했고요. 14년이요? 네, 이쪽으로 8월 8일 날 이전했습니다. 8월 8일 날? 네, 제가 2009년부터 영업을 했습니다. 아, 제가 2009년 네. 은퇴했으니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완전 개판이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개로. 아우, 아, 시원하다. 약간 여기다가 라면 같은 거 끓이면 아주 그냥 죽겠다. 아, 아까 그릇 빼갈 때 요거는 또 남겨놨었다. 그냥 먹어보고. 날치알이 우도도덕 씹히고 담백하고 고소하네. 너무 맛있어. 야, 장 중에 랍스터장이 제일 맛있는데? 오. 맛있네. 마무리로 먹어야겠다, 꼬. 아. 나는 너는 등만 보이냐, 그렇게 어떻게. 일을 하러 왔는데 등만 보여. 아, 저 정도면 진짜. 내가 일단은 손. 손 씻으라고요? 네네, 레몬 오우. 냄새가 좀 진해가지고요. 마실 뻔했어. 레몬으로 하시고 매장에서 만드셨습니다. 아. 그렇으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왜 짜지? 바닷물이 들어갔나? 기분 탓인가? 맛있다. 후식도 딱 끝까지 깔끔하게. 아주 약간의 짠맛이 있는 게 특징이네요. 이거는 뭐래요? 손 씻는. 아, 손 씻는. 나 마실 뻔했다. 우리 저 잠실 방이동 대게나라 아주 좋네. 어, 나 진짜 이게 갑각류 잘 안 먹는 게 까먹는 거 귀찮아서 그런데 여기는 좀 노동의 대가가 좀 있네. 그리고 맛이 좋아. 대게가 대게 먹을 게 많지가 않아서 선호하진 않거든? 여기는 확실히 먹을 게 사이즈가 좀 되니까 맛있네. 그리고 내가 킹크랩은 좋아하는 게 아니 열면 일단 살이 막 이만한 것들이 나오잖아. 와, 근데 오늘 그 랍스터 장 먹고 흔들린다. 오늘 저희가 나온 게 또 귀하게 많이 나온 편이라고. 아, 랍스터가 크니까. 대게 나라. 아, 약속하게. 아, 잘 먹었습니다. 편이 덕분에 저도 귀한 경험했습니다. 이제 나 이렇게 눈 감으면 네 뒷모습을 그릴 수 있어. 야, 오늘 앞모습이 기억이 안 나고 네 뒷모습만 싹 눈 감으면 자꾸 떠오르네. 잘 먹었습니다.